고령군 대가야읍 장길이에 있는 보물 제605호인 암각화로 최근 국보 승격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. 최초로 발견된 한국형 암각화 유적으로 대가야 이전 청동기 시대 정치 집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. 대가야 읍내 쾌빈리 고분군은 대가야 성립 전인 4세기 무렵 조성됐지만 거의 조사가 안 됐고 이보다 빠른 3세기 반운리 고분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산동 고분군과 연접한 연조리 고분군은 같은 시기 고분군이지만 역시 조사가 전혀 안 됐습니다. 지산동 고분군뿐만 아니라 봉관리 고분군이라든지 쾌빈리 고분군, 연조리 고분군, 막 기타 등등 아주 많이 지금 뭐 또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대가야 읍내 보물 제54호인 당간지주는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후인 8세기 사찰로 변한 대가야 궁성지입니다. 현재 바로 앞 주택가에서 석축이 발굴돼 이를 확인시켜주는데 지금까지 고령에서는 대가야의 궁성지나 산성 등이 신라 병합 과정이나 이후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는 전혀 안 되었습니다. 3, 4세기 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 지역의 김해, 함안, 합천군 등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. 5세기 이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을 조사도 좀 하고 또 나아가서 또 대가야의 멸망 이후의 향방에 대한 그런 그 유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고령에서는 지금까지 조사가 된 곳이 지산동 고분군뿐이다 보니 연접한 연조리 고분군과 벽화 고분 일대가 모두 같은 시기 고분군인데도 일부분만 사적으로 지정돼 지산동 고분군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. TBC 정병훈입니다.